안녕하십니까.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 정보부입니다.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가 사는 곳, 저희 대사 관전 접견실입니다. 그런데 이 집은 독일 통일의 아버지였으며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 했던 빌리 브란트가 과거 베를린 시장 시절에 살았던 집이기도 합니다. 이쯤에는 빌리 브란트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데요. 제 뒤로 보시면 이 브란트가 과거 가족들과 이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도 되어 있습니다. 동서냉전의 벽을 허무는 이른바 동방정책, 오스트폴리틱의 창시자였고요. 바로 이런 동서화해를 추진한 동방정책의 바탕 위에서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30년 전 이맘때 독일이 결국 통일됐습니다만 빌리 브란트가 대동독 또는 대동방정책에서 일관되게 견지했던 원칙은 접근을 통한 변화, 반델 도히란네롱이라는 이런 화해와 접근 정책이었습니다. 우리도 6.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돌아보면 또 앞으로를 보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끝없는 접촉과 접근을 통해서만이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바탕 위에서 남북 평화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. 이걸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